전반적으로 자산시장의 분위기가 시큰둥한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 지수 어제부터 하락한 가운데 미국 증시는 한때 하락했었다가 지금은 반등을 하려고 노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혼조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17,000달러 위로 어제 올라왔었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16,818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재 가격은 1,233달러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캐나다에 관련된 소식들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추가적으로 인상한 가운데 조만간에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보다 타이트해진 통화정책이 국내 수요를 제약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가 하면은 다음 주에 연준도 금리 인상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0.5포인트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점차 금리 인상 정도가 약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발표가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들의 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캐나다의 교직원 연기금 협회 같은 경우는 FTX에다 투자했다가 크게 대였죠. 돈을 다 날려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캐나다의 최대 연기금이 그동안에 암호화폐 투자를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려 1년 동안 이것저것 조사를 하고 리서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더 이상 투자하는 것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중단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암호화폐에 투자할 의향이 없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암호화폐 투자 관련된 조사를 중단한 데에 대해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왜안 하겠습니까? FTX 사태를 보고, 아, 이거 정말 손대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아주 그냥 안타깝습니다. 샘 뱅크만이 찢어 죽일 놈.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연구 및 조사 업체죠. 메사리의 창업자, 라이언 워킨스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약세장, 이 하락장이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긴 하락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지금 바닥을 찍었네 말았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이 업계의 가장 헌신적인 사람들에게도 혹독한 하락장이 될 것이라고 트윗을 하며 다른 트윗을 또 인용하기도 했었는데요. 해당 트윗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과소평가하고 있는 한 가지는 곧 글로벌 경기 침체가 닥칠 수 있고 이번 하락장이 여느 때와 같지 않을 것이라는 이 정말 더 살벌할 것이라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겁좀 그만 줘라 임마 무섭다. 여기에 더해서 영국계 블록체인 연구회사인 온라인 블록체인에선 이야기하기를 FTX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비트코인 가격이 7,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FTX 파산 신청했지만 그 여파가 아직 갈무리가 안 됐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FTX 사태 자체가 끝이 안난 상태에서 제네시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미니 문제까지 해결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재앙이 언제 끝날 것인가? 암호화폐 시장에 좋지 않은 도미노 현상이 시작되게 되면 가격은 7,000달러 혹은 8,000달러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겁주고 있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 자, 뭐 사실 거시경제적으로다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겁을 주면은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미국 증시와 달러가 떨어져 줘야 되는데요. 오늘 달러는 그나마 좀 떨어졌는데, 미국 증시 S&P 500 같은 경우 어제 과매도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반등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나마 한번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어제 정말 정말 잘 버텼었는데, 결국 무너지면서 그전에 있던 구간까지 떨어져가지고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은 채로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떨어질랑 말랑 했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더 떨어질랑 말랑 했는데 떨어지진 않고 횡보를 하고 있는 비트코인. 방어를 그래도 나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크립토 누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다시 한번 17,000달러 근방, 16,925달러까지 반등했다가 떨어지게 될수 있겠다.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을 했었고, 다른 분석가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해당 구간, 저항을 뚫지 못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 다시 한번 15,000달러대를 보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분석이 있었으며, 오랜만에 보는 비트코인 잭 분석, 긍정적인 분석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디지털 커런시 그룹 이야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확실히 가장 합리적 혹은 이성적으로 볼수 있는 비트코인의 방향성은 하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뒤집어 놓은 비트코인 차트를 공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와리가리 치다가 추가적인 하락 후에 지속적인 하락이 나올 것, 12,000달러 때까지도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좋지 않죠? 축적 기간 후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제 생각이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지쳐가시는 분들이 꽤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위기가 좀만 좋아지면은 사람들 바닥 찍었다고 난리 쳤다가 분위기 안 좋아지면은 추가 하락 간다고 또 나발대고 아주 그냥 지치는 상황입니다. 일단 단기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는 다음 주 연준의 발표를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플레이션율 발표 그리고 연준의 발표에 따라가지고 단기적인 방향성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 비트코인 지금처럼 굳세게 잘 버텨줄 수 있기를 바라고 제네시스 트레이딩과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위기가 반드시 해소가 되어야만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겠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돼지 실버트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아, 답답합니다. 전에는 실실 쪼개면서 트윗 잘 올리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조용한 상황.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링크 드디어 스테이킹 시작됐습니다. 30분 만에 5,100만 달러치나 되는 토큰들이 유입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자, 체인링크 같은 경우도 좋은 토큰으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장의 바닥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불장을 기약하시는 분들 매집할 토큰 중에 체인링크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고래들이 최근에 대량 매집에 나섰다라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총 공급량의 무려 3분의 1을 보유한 상어 고래들이 지난달에 공급량의 2.1%를 추가 매수를 했으며 예를 들어 12월 5일, 12월 6일에만 56만 1000개의 비트코인을 처묵했다라고 합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래들이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거래소 내 이더리움 보유량이 4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가격도 좀 받쳐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더리움을 도와주진 못할 망정 이더리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더리움과 리플사의 XRP가 증권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공격을 한 데 이어서 이 비트코인의 이모로 불리는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지분증명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 비트코인이야말로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유일한 암호화폐다. 아, 너무한다 이모. 왜 이렇게 차별해. 이더리움도 좀 이뻐해줘. 비탈릭이가 키스 한방 날려주면은 좀 마음이 바뀔 것인지. 자, 한편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마이클 반데포페 분석가는 라이트코인이 71달러에서 65달러까지 지지 확인을 한 후에 96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 및 라이트코인까지 조정받은 후에 반등할 수 있을지. 다음으로 해서 최근 주식이 떨어지면서 후달리고 있는 코인베이스. 어떻게든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코인들을 무작위로 계속해서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ANT, RPL, 다음으로는 매직이라는 코인 3개를 또 추가적으로 상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비추럼 같은 경우는 뭐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블록체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매직, 과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인가. 한편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감사를 진행했는데요. 준비금으로다가 고객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담보를 보유하고 있다더라 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대형 거래소 중에 그나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곳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국내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얼마 전에 파산한 알라메다 리서치와 FTX 그들이 국내 기업에도 대량으로 투자를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예를 들어 토스뱅크, 컴투스, 겟PIP 등에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토스뱅크 같은 경우는 무려 1억 1,370만 달러나 대량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샘뱅크만프리드는 토스뱅크의 지분 1.144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FTX가 파산됐기 때문에 해당 지분은 팔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리가 될 것 같은데 토스뱅크 측에서는 구주 매매 가능성은 아직 낮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다른 사안들과 마찬가지로 확정된 것은 없겠죠. 그 외 컴투스 같은 경우도 토큰 워런티 형태로 500만 달러, 겟PIP 같은 경우도 30만 달러 투자를 받은 바가 있었다라고 하네요.
한국에까지 마술을 뻗쳤었던 샘 뱅크만이 지랄도 가지가지 한다, 진짜. 자, 그 다음에 드디어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법원에서 위믹스 상패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오늘 국내 5대 원화 거래소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위믹스가 상패 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위믹스 홀더분들께 정말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속이 아프겠습니까? 뭐 막말로 위믹스도 나쁜 놈이고 업비트도 나쁜 놈인데 상패 결정 났다라고 해서 이 둘이 크게 손해보는 거 있습니까? 뭐 위믹스야 타격을 받긴 하겠지만은 그 전부터 게임 산업 같은 경우 계속해서 적자 내면서 좋지 않은 모습이 이어져 왔었죠. 위믹스가 망하든 어찌 됐든 이 양반은 말짱합니다. 이 양반 외 다른 사람들은 이미 돈 많이 벌었죠. 이미 부자예요. 불쌍한 것은 투자자들, 언제나 중간에 낀 투자자들입니다. 해당 가처분 신청 기각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위믹스 가격은 90% 폭락했다라고 하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국내 4대 거래소 외에, 정확히는 5대 거래소가 되겠죠. 5대 거래소 외에 다른 거래소들 및 해외 거래소 상장 추진을 노력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쉽지가 않죠. 한국에서도 크게 상패를 당했는데, 해외에서 쉽게 받아들여줄 리가 만무합니다. 힘든 상황. 한편 두나무의 송치영 의장 및 일당들 자전거래 및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회원들로부터 1,500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으나 전부 다 무죄를 선고받았다라고 하네요. 아, 이것도 뭐야?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여간 정말 답답하고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챙기면서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도 도움 되셨다면 토마토밭 계속해서 살아남아라라는 의미에서 광, 좆, 뗏 광고, 좋아요, 댓글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